안녕하세요. 드로잉 샤론입니다. 모두들 어려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. 오늘은 잎을 한번 개체 묘사를 해볼게요. 잎 하나를 먼저 클로즈업해서 그릴 건데 102번, 170번, 168, 165, 247번 다섯 가지 색연필 컬러와 그다음에 퍼티 지우개, 일반 지우개가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얇은 연필이나 샤프로 잎 하나를 클로즈업해서 밑그림을 그려줄 거예요. 밑그림을 그릴 때는 너무 자세하지 않게 대충 스케치하시고 퍼티 지우개로 흑연을 좀 덜어낼게요. 지우개를 사용하면 지면이 으깨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어요. 다음에 연두색으로 라인을 떴고 인맥은 인맥 개체 수를 대충 파악한 후에 크림색으로 잘 표시는 나지 않지만 완성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중에 짙은 색을 썼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돼요. 그래서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하므로 크림색 계열의 옅은 색이 가지고 계신 색 중에 옅은 색으로 이렇게 살짝 인맥을 그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170번 연두색으로 전체 색 중에 우와 좌, 그래서 짙은 색 계열의 좌측 계열을 먼저 채색을 하겠습니다. 170번으로 그 기본 명암을 채색을 할 건데 이 기본 컬러를 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. 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컬러링 하실 때 좀 밀도가 너무 떨어지게 엉성하게 색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보면 그 다음 색이 들어갔을 때 색이 뿌옇게 뜨고 착색이 잘 안 되죠. 또 그 다음 짙은 색이 들어가면 짙은 색이 컬러감이 매치가 안 되고 그 색 본연의 색이 두드러지게 되고, 그래서 기본 색을 넣어주는 이 작업이 잎을 묘사하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팁이라면 팁이겠어요. 그리고 밑색을 넣어주는 과정은 양감을 내기 위한 기본 고유의 질감, 양감을 내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연두 초록 비교했을 때 초록 색깔 168번으로 한 번 더 촉촉한 잎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명암을 넣겠어요. 그리고 밝은 쪽도 168, 170, 168 순으로 천천히, 그러나 좌측의 어두운 부분보다는 덜 진하게 해서 묘사를 하시면 되겠어요. 인맥을 표현하실 때는 한 방향으로 명암을 같이 통일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아요. 위쪽에서 아래쪽 인맥 사이에 아래쪽 부분이 좀 더 어두우면 아래쪽으로 전체 통일, 윗부분이 어두우면 윗부분 쪽을 전체 통일감 있게 한 방향으로 몰아서 채색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인맥이 크림색으로 나타내진 위에 한 방향으로 컬러를 모아가면서 통일해서 표현해줘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. 조금 선이 강해 보이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하나 그려봤습니다. 다음은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묘사해 줄 건데 165번 주니퍼 그린으로, 자, 빛 받은 곳, 안 받은 곳을 구분하면서 왼쪽이 빛을 등진 부분이어서 약간 더 어둡고 우측보다요. 그래서 골파인 인맥 부분도 조금 더 짙게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맥의 특징도 살리고 저 인맥이 한 선으로 직선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. 그래서 인맥의 자세한 부분을 짙은 색으로 하면서 서서히 묘사해 가는데 꼬불꼬불한 면을 전부 다 살려서 해놓으면 완성도는 있어 보이겠지만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.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드로잉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볍게 가시자는 거죠. 그래서 어두운 쪽을 묘사하면서 인맥 방향도 맞추고 꼬불꼬불한 부분도 조금 조금씩만 넣어주는 것이 조금 더 매력적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. 그래서 약간씩 특징을 끝에 부분도 너무 정리된 선이 아니고 잎 모양의
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면서 조금씩, 네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정리를 했고, 그 다음 우측도 같은 과정으로 170번과 168번으로 양쪽을 균형 있게 맞춰서 묘사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주니퍼 그린 165번으로 다시 한번, 지금 꼭 파버 카스텔 색연필이 없으시다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약간 청록 계열에 비슷한 색감이 있으시면 그것을 꺼내서 함께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뾰족뾰족한 인맥도 좀 자연스럽게 묘사해주고, 다음에는 이제 어두운 부분, 가장 어두운 세 군데, 네 군데의 부분들을 247번 인담블루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, 인담블루 이런 계통의 감청색의 효과는 짙은 청록의 느낌을 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나무에 좀 파인 곳을 좀 더 자연스럽게 파이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, 명암을 좀 더 선명하게 넣을 수도 있는데,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연두와 그린이 밑작업이 성실히 되어야만 그 위에 청록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밑에 컬러가 양감을 낼 수 있을 상황이 안 되게 좀 엉성하게 채색이 됐을 때는 이 색도 역시 뜨게 돼요. 뜬 색이 나오죠. 그러니까 차분하게 촉촉한 색이 안 나오고 인담블루 고유의 이런 블루 계통의 색이 돌출이 돼서 아주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완성도도 좀 떨어져 보이고요. 내 그림은 왜 이렇게 묘사를 해도 어색하지? 하실 때는 밑색을 한 번씩 더 차분하게 얹어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래서 나머지 라인 선의 어색한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고요. 자, 이 정도 하면 이제 색연필 드로잉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갑니다. 조금 거칠어 보이는 부분들도 중간 톤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. 자, 나뭇잎 완성됐습니다.